비디오에 이어서 이번 비디오에서도 실내 에러 코드 트러블슈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에러 코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실내 에러 코드 중에 우리가 그 그때 이제 CH1, CH2, 뭐 CH6에 대해서 우선 트러블슈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CH1은 인도 에러 센스죠. 인도 에러 센스는 얘기했다시피 실내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러가 CH1이 났을 경우에는 아예 그 꽃피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쇼트가 난 경우입니다. 쇼트가 났다는 것은 잘렸거나 아니면은 들어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01 에러가 표시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플러그를 뺀 상태, 언플러그라는 얘기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 전기를 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저항을 재는데요. 저항을 10K가 25도수에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MPT 타입이기 때문에 MPT 타입이란 것은 뭐냐면 저항과 온도가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지금 닥쳤을 때는 10K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씨가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죠? 10K에서 어떻게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항은 위로 올라가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올라가고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저항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센서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통의 이제 전기가 들어올 경우에 2.5V 25도씨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본 김에 이 인도 인넷 파이프하고 아울렛 파이프죠. 인넷 파이프와 아울렛 파이프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실내기가 이렇게 있으면 실내기에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냉매가 가서 여기서 열기환하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열기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그때 여기로 들어오는 냉매 온도하고 여기로 나가는 냉매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쪽에 센서가 하나 있고 나가는 쪽에 센서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것의 센서 값이 어떠냐. 요 센서 값은 5K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오는 온도를 재는 거 있죠. 요걸로 우리가 에어입니까? 에어 센서죠. 에어 센서는 10K를 썼는데 파이프에서 에어 센서는 공기의 온도를 재는 거죠. 실내 공기의 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내 공기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느냐, 높느냐 따라서 컴프레셔를 어떻게 돌리느냐라는 것들도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냉매의 온도를 재는 파이프 인, 파이프 아웃에 따라서도 냉매의 양이 조절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 아웃에 냉매 온도가 낮다면은 여기서 냉매 공급이 조금 줄여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또 여기 들어오는
냉매양을 많이 저희에게는 EB밸브하고 연동이 되겠죠. EB밸브는 전자평창변하고 연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은 또 인 나름대로 인과 아웃의 냉매 온도 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인을 인의 인 쪽에도 센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 아웃 요것의 센서의 저항값은 5K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25도씨에서 알겠죠? 그것이 요 에어하고 틀린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일단 치우겠습니다. 와, 좀 치우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놓으시면 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기본적인 이제 현상들은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실내기가 작동이 안 되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실내기를 뜯고 그 안에 컨트롤 판넬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측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쭉 컨트롤 판넬을 이제 뜯고 뜯은 다음에 그 컨트롤 판넬 쪽에 가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판넬 쪽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컨트롤 판넬 쪽에 가서 뜯어야 되겠죠, 그죠? 뜯고 뜯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판넬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보면은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요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타내는 요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나타내는 요 부분이죠. 여기 나타내는 요 부분이 결국은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아까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표시한 커넥터 요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이프 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개 중에 중간에 부분은 핀이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지금 요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죠? 요렇게 나타낸 거죠. 요 부분에, 처음에는 이제 요 부분에 그거를 잴 때는, 전기를 뺐을 때는 저항을 요 부분, 여기 있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꼽고 난 다음에는, 요번에는 저항이 아닌, 여기 있죠? 볼테이지입니다. 볼테이지. 볼테이지를 요 부분하고 요 핀하고 요 핀을 테스터기로, 멀티 테스터기 있죠? 멀티 테스터기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2.5V가 나오면 되고, 저항이 나왔을 때는 오늘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내 온도죠? 요게 외기 온도 25도를 해서, 그게 요 25도란 것은 실험을 하는 곳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10K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고, 저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도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항하고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에서 우리가 저항 10K짜리 그 차트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또는 요건 10K고, 그 다음에 아까 그 5-in하고 5-out이었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본 거는 5-in하고 요거는 온도, 에어에 가는 거고, 에어고, 그 다음에 5-in하고 5-out은 아까 봤죠.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요 5-in, 요거는 요기 재고. 요거는 한 번은 프로그를 뺐을 때는, 뭘 잽니까? 저항을 재보면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기가 들어올 때는 오늘 DC볼트를 재보면 됩니다. DC볼트를 합치면 2.5V가 나오면 이 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고 판은 문제가 없는 거고 2.5V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센스를 잴 때는 여기 있는 리지스턴스를 재면 됩니다. 요거 여기 판을 잴 때는 여기 2.5V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센스는 여기에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센스가, 센스도 요즘 선이 두 개 있다는 거는 센스가 이제 요렇게, 요렇게 밖에 나가면은 요 쟤는 요렇게 센스가 요렇게 돼서 선이 두 개가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돼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테스트기로 요렇게 쟀을 때 요게 얼마? 10K가 나오면은 정상이다. 그 다음에 센스를 재지 않고, 센스를 재지 않고 기판을 볼 때는 여기 2.5V가 아까 기판이 있었죠. 15DC V가 나오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다시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요. 자, 플러그를 빼고, 그 다음 센스의 플러그를 뺍니다. 그래서 그 실내기 PCB로부터 뺍니다. 센스의 플러그를 뺀다는 것은 아까 붙어 있던 커넥터가 있었죠. 커넥터에 이렇게 하면은 커넥터에 핀이 세 개 이렇게 있었는데, 센스가 또 여기 다른 커넥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양쪽 부분만, 이건 요거 연결되어 있고, 이건 요거 연결되어 있죠. 요거는 기판에 있고, 그죠? 아, 요거는 센스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센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nplugged 됐을 때는 뭐만 재면 됩니까? 요 센스만 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빼고, 센스 요거하고 요거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측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10K가 나오면 됩니다. 25도씨에서 요 테이블은 저항하고 뭘 봅니까? 저항하고 온도 테이블을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으면은 요게 떨어집니다. 저항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뭐 30도다 그러면 저항은 더 떨어지겠죠. 뭐 9K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테이블을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은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MPT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거티브 프레셔, 네거티브 이제 템퍼리처하고 그게 네거티브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플러그를 뺐을 때는 저항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항으로 센스 유무를 보고, 그 다음에 플러그가 되어 있을 때는 기판에서 2.5V가 나오는가를 보면 됩니다. 기점에서 2.5V, DC V를 이게 멀티미터로 측정해 보면 요거하고 기판하고 요거, 그죠? 나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에어 공기 바깥 외기 공기 측정한 거는 10K이고, 그 다음에 안쪽 파이프의 인아웃은 5K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프 쪽에는 이제 그렇다. 자, 요 되면 센스는 노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정상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10K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됐고, 만약에 resistant of sensor가 0kΩ이라든가 또는 무한대 되면 센스는 요거는 abnormal이다, 비정상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정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센스를 교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센스에 전기를 넣고 플러그 하고요, 인도 유니트가 이 파워를 ON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볼트를 한번 다시 재보는 겁니다. 그러면 볼트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이때는 이제 볼테이지를 DC 볼트를 재보면은 볼트는 2.5 DC V가 나오면 요거는 노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항이, 센스 저항이 0에서 그 5V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0에서 5V가 나오면은 요거는 에브노멀하다 이렇게 봅니다. 비정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리페어 하거나 또는 PCB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센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배워봤습니다.